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더 나은 소리와 함께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어제 컴퓨터를 뒤집어 엎었는데요. 이번에야말로 모든 분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만족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들어줄 만하다라고 생각하실 정도의 소리가 나올 수 있기를 바라 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강달러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108.58포인트 어마무시한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미국 증시가 선전을 해주고 있죠. 최근 들어서 여러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지 않았었는데 이 정도로 미국 증시가 선전을 한다? 이는 악재가 미국 시장에 선반영이 되었었거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사서 올려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가 사서 올려주는 것이라면 누구일까요? 그 정도의 자금력이라면 역시 한 곳밖에 없겠죠. 자,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2만 달러 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2만 681달러. 이게 웬일이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약을 올리니까 비트코인이 빡쳐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를 우습게 보지 말라 이거죠. 특히 쇼쟁이들 뚝배기를 다 날려버리겠어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2만 달러 위까지 올라온 비트코인. 한편 이더리움 같은 경우 1190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는 전 세계 통화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달러가 어마어마한 강세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화 같은 경우도 굉장히 후달리고 있는 가운데 달러는 드디어 다음 저항선에 맞닥뜨렸다라고 하는데요. 이 저항을 달러가 뚫고 이제 고공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번에야말로 저항에 막혀가지고 떨어지면서 자산들 가격이 숨을 쉴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수 있을 것인가? 자, 근데 달러가 상승하게 되면은 자산 가격들만, 이 증시라든지 비트코인 가격만 애를 먹는 것이 아니죠. 다른 나라의 화폐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워 합니다. 특히나 얼마 전에는 1대1 비율까지 내려와 버렸었던 유로. 이제는 그마저도 무너지면서 1달러 아래까지 가치가 하락했다라고 하는데요. 유럽 경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을 때 똥배짱을 부리면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었던 유로피언 중앙은행 탓일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런 식의 유로 약세는 바로 유로존의 상황이 끔찍하다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과거 2000년도 때에도 이런 식으로다가 유로가 약세를 보인 적이 있었는데 1달러 아래로 내려갔었는데 그때 당시 다시 1달러 위로 올라오기까지 3년 정도가 소요가 됐다라고 합니다. 중앙은행들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자, 과연 이번에도 그렇게 할수 있을 것인가? 자, 그와 동시에 미국 엔화는 어떻습니까? 엔화 역시 20년 만에 달러 대비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그냥 아작이 나고 있는데요. 자, 그뿐만 아니라 태국의 바트, 이 바트 심슨이 아니라 태국의 법정 통화인 바트 역시 2015년도 이래 달러 대비 최악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게 비트코인과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 비트맥스의 공동 창업자인 알설 헤이즈는 이렇게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또 다른 기축 통화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엔달러 환율이 150 이상 그리고 유로 달러 환율이 0.9 이하로 내려가게 된다면 연준이 개입을 할수 있겠다.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느냐? 바로 달러를 찍어 가지고 달러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출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달러를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자, 근데 반드시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연준이 달러를 찍어버리면은 인플레이션을 못 잡겠죠.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딜레마에 처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 인플레이션율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요. PPI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라 불리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11.3%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여지고 있지 않은 인플레이션 압박, 이런 상황 속에서 연준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를 올릴 것이냐, 그렇게 됐을 경우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로 골치가 지끈지끈한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잠깐 둘러보는 지구촌 소식. 생활 물가 상승 때문에 파나마에서도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평화로운 시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바하마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로 국가 부채 등 문제들이 심각한데, 이 국가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암호 앞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바하마 총리가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은 가지야라고 대놓고 외쳐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바하마가 앞으로 암호화폐 산업에 힘쓸 것이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한편 뉴욕 양키즈 유명한 야구팀이죠. 직원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도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으로 월급 가지야. 한편 게리 겐세이 SEC 위원장 같은 경우는 최근 다시 한번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자,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야. 근데 암호화폐들은 증권이야라고 하면서 암호화폐 업계들을 긴장시키는 발언 이번에도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는 그 간악한 주댕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뱉어내는데요. 기업이 투자자에게 돈을 유치하고 투자자는 기업이 노력을 통해 이익이 생기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증권이다. 즉 암호화폐는 증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야 임마. 이 암호화폐 업계 같은 경우는 정말 공동으로 힘을 모아가지고 SEC에 대적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위협을 받을 수밖에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치 한 반에 폭군 양아치 한 마리가 모든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함께 일어나가지고 이 양아치를 상대로 다구리를 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과연 암호화폐 업계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편 미국의 대형 자산 관리 업체죠. 피델리티는 최근 밝히기를 비트코인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분산화되고 안전한 네트워크다라고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칭찬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지야. 자,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1000개 이상을 보유한 지갑 숫자 수, 고래 숫자가 4개월 내에 가장 적었다라고 하는데요. 반면 비트코인 0.1개 이상을 보유한 지갑 숫자들, 그리고 1개 이상을 보유한 지갑 숫자들, 숫자가 역대급으로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물량이 좀 분산화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고래들도 있죠. 3위 고래라든지 계속해서 비트코인 사고 있는 고래도 있고 팔고 있는 고래도 있다.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분석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그 전에 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이 다음 기사를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중국의 트위터인 웨이보 크립토 커뮤니티에서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져야 매수를 진행하겠느냐? 이에 대해서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이 또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왜 어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야, 중국 니네는 비트코인 금지했다며, 거래하다 걸리면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며, 막 공안에 잡혀가고, 소셜미디어 영구 탈퇴, 거의 뭐 사회에서 매장당한다라고 그렇게 엄포를 놨는데, 대놓고 설문조사를 또 하고 있어. 거기에다가 또 좋다고 설문조사에 참여를 하는 것까지 보고 있으니까, 이야, 이 정말 중국이라는 나라는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중국 사람들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해 시진핑 니시 팔로마. 다음으로 해서는 암호화폐 분석가 저스틴 베넷이라는 녀석이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약세 깃발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밑으로 꺼진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8,5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망발을 또 뱉었다라고 합니다. 이 자식이 지금 뚫린 입이라고 신실 쪼개면서 비트코인을 이렇게 모독하니까 비트코인이 빡쳐가지고 3일봉에서 상승 크로스를 냈습니다. 전에 상승 크로스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다가 반등 랠리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도 분노의 랠리 비트코인이 한번 펼쳐줄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그러려면 역시 저항선들을 뚫고 쭉쭉 올라갈 수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첫 번째 저항선은 비트코인 4시간 봉 202평인 200-900달러가 될수 있다라고 테디 분석가는 예측을 했었고, 또 다른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최근 고점 구간이었었던 22,000달러가 이번에 저항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상단 채널을 뚫고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역사는 반복될 수 있는가? 비트코인 하락장에서의 데드크로스, 과거의 바닥을 오히려 찍어주는 그런 지표가 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와 동시에 그럴 때마다 파이사이클 바닥이 이제 먼저 찍혔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파이사이클 지표에서 이번에 바닥이 찍혔다라고 나왔었는데 그와 동시에 데드크로스 나왔어요. 자, 과연 최근에 있었던 하락이 바닥이 될수 있을 것인가? 전 세계가 숨을 죽여가지고 비트코인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또 짧게 기타 소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힘을 내주고는 있지만은 안타까운 소식, 셀시우스가 결국은 파산 신청을 하고 말았다라고 하네요. 코인베이스와 마찬가지로 셀시우스 같은 경우도 기업이 파산하게 될 경우 그들이 들고 있었던 고객들의 자금을 그대로 꿀꺽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객들은 맡겨놓은 암호화폐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테이크가 아니라 스케이트보드 선수인 토니 호크가 샌드박스에다가 최대 규모 가상 스테이크 파크를 건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적인 면에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샌드박스 한번 가나요 샌드박스? 자, 다음으로는 말말말 로버트 키오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가 이 밀레니얼 세대가 과감한 암호화폐 투자로 부자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함부로 이런 발언하면 안 됩니다. 지금 고통에 쌓인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주기영 대표, 사람들이 주반꾼이라고 계속해서 약 올리니까 나도 한타까리 한다. 나도 좀칠줄 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번에 숏을 쳐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보여주겠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수익을 공유했다라고 합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주경 대표.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듯한데요. 자, 주경 대표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쌓인 게 많았었는지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를 무지성 롱쟁이로 부르는데 아니라고 나도 쇼칠 줄 알아. 그리고 또한 작년에 나를 테마로 아시아의 퍼드 제조기라는 NFT까지 거래가 됐었는데 어떤 놈인지 몰라도 잡히면 뒤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면서 온체인 데이터가 항상 낙관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강조를 했었다 라고 합니다. 주기영 대표의 분노의 트윗. 이 트윗을 끝으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타는 금요일이지만은 이 토마토밭 도와주기 잊으면 안 되죠.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놓고 다른 일 하기,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기 꼭꼭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